내려올 수 있겠어?
여기서 잠깐만 쉬고 있어. 열쇠라고 하는데 보안 해제에 쓰던 도구야. 일단 밸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해야 해. 아, 물이 부족하잖아. 잠시만. 다른 밸브를 열려면 잠수를 해야 해. 열쇠 발견! 하면 충분해. 처음 위치로 돌아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저쪽이야. 오른쪽에 출구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군. 저 앞에 크레이터 보이지? 저 일대가 알파 네이티브의 영역이야. 드라포드가 이런 곳에?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거야. 크레이터도 포드 덕분에 생긴 거고. 저건 5차 강화부대의 포드야. 우선 가까이 가보자.
임, 희미하긴 하지만 저 드랍포드에서 미세한 구조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어. 그렇다는 건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정말? 하지만 확실한 건 몰라. 언제 알파 네이티브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 준비 철저히 해서 가자고.